중국은 우주에서 책임있게 행동해라. 최근 중국이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의 잔해가 지구에 낙하된다는 긴급 보도에 미 백악관이 한 경고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 핵심 모듈인 테너를 실은 창정 5호비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켓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의 일부 파편이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큰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추락이 예상되는 지점은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미국 뉴욕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어 미국은 지금 나서서 중국에게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군당국은 7일 중국 로켓의 잔해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많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은 창정 5호비 시험 발사 당시에 대형 금속 기둥 파편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일부 건물을 파손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도 중국의 텐궁 1호가 지구로 떨어졌는데 당시에 태평양과 인도양,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등 매우 넓은 영역에서 전 지구를 떨게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큰 우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 굴기를 이루겠다며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60개 이상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2022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전 세계 민폐를 끼치는 사이 미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윈 우주선이 국제우주 정거장에 체류하던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윈 우주선이 야간 착수에 성공한 것은 1968년 아폴로 8호의 귀환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오는 7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상업적 우주 왕복 여행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주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전 세계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우주 개발에 대한 과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은 뭐했냐는 말이 나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일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인 국토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의 관측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울 잠실 종업동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고 독도도 신기할 만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세종청사,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집트 피라미드,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 미국 후버댐,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 타지마할 등의 위성 영상도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지금 찍힌 사진도 마치 드론으로 찍듯이 선명했는데 앞으로 향후 건보정 과정을 통해 더욱 품질이 향상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 지상 관측용 위성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험 영상을 촬영하며 건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위성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 영상에 주활용부처인 국토부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관측 영상을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지도 제작은 물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작물 작황조사와 도시계획 수립 같은 효율적인 국토자원 관리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복구계획 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특히 국토위성이 촬영한 정밀지상 관측 영상이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올린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이렇게 세밀한 지도를 전달해주는 놀라운 성능 외에도 많은 국가들에게 놀랍다며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지난 2015년 1579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일본 아스나로 1호보다 59%, 페루의 페루셋 1호보다는 29%의 비용으로 제작해 놀라운 비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개발기간도 1호기가 5년, 2호기는 3년이어서 다른 나라들의 6-7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한국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놀라운 성능의 중형위성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중형위성에는 70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광검측위를 제외한 69개 탑재체를 국산화해서 국산화율 95%를 달성했습니다.
과거 아리랑 위성은 탑재체 부품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했었지만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은 거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내온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한국우주연구원에서 주관했지만 2호부터는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확보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들이 2호부터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들은 이전받은 위성 본체 설계 기술을 적용해 본체를 제작하고 위성의 실리는 탑재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치 공정에서 위성을 찍어내는 양산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우주과학기술검증, 4호는 광역농림상황관측, 5호는 수자원관측이 주요 미션 임무로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방식의 위성 개발로 앞으로 위성 제작에 드는 비용은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개발에 1579원이 투입된 1호와 달리 2호는 위성 제작에 드는 비용이 4분의 1 수준인 4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6-7년이 걸리던 국가위성 개발 또한 2호 기준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위성을 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변국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우주산업에 서로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은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이제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지역은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과 같은 로켓 벤처들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우주여행, 우주셔틀, 우주통신, 우주청소 등 허황하게 들리던 우주산업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위산업 빅3가 본격적으로 인공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은 지난해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민간기업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시에 위성사업 진출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탄도 미사일 등 무기로 전용된다는 우려 속에 한미 지침은 고체 연료 추진력을 초당 100만 파운드로 제한해왔습니다. 이 제안은 세계 각국이 고체 연료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미의 개정 지침으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사용 가능해져 국내 인공위성 사업에 날개가 달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틀가이 지분 인수로 우주항공사업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세틀가이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에 설립하여 국내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하나는 위성 본체와 전자광학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 개발 제조 기술력을 갖춘 세틀가이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위성이 들어가는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부품, 통신 단말기 등 사업에 결합하여 시너지를 통해 국내의 우주위성 사업 부분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KAI는 최근 뉴스페이스 전단팀을 꾸리고 초소형 위성부터 중대형 위성까지 우주산업시장 전반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앞서 우주사업 영역을 확장코자 카이스트와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아울러 KAI는 20기 이상 초소형 위성이 동시 조립 가능한 국내 최초 규모 민간 우주센터를 지난해 8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인공위성 연구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차세대 초소형 위성에 적용된 핵심 기술과 영상 레이더 위성 분야 기술 연구 등을 공동 진행 중이며 5G, 6G 이동통신 기술을 탑재한 저궤도 소형 통신위성 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의 빅3 방산기업들은 우주산업 시대를 맞이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연구개발에 박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을 집약한 결정체로 불리는 누리호 발사를 시월로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시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의 실용급 중형위성을 수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우주탐사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2년까지 달궤도선 개발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우주탐사 비전을 반영한 우주탐사 로드맵을 마련해 2030년 달 착륙선 발사 등 후속 우주탐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2029년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에도 한국형 발사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6세대 시대를 대비한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 구축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사체는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해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열심히 문제를 해결한 지식과 기술을
고스란히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든 발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처음 쏠 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성공한 후에는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역량을 집중해 오는 10월 첫 누리호 비행시험에는 위성 모사체를 실어 발사하며 내년 5월에는 별도 제작한 성능검증 위성을 실어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개발에 새로운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우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우주러시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한국도 뛰어들어 선도 국가들보다는 늦었지만 다른 산업에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따라잡으며 우주시장 개척에 과감한 투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달나라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맞이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